색깔 보세요. 와, 아, 김치 미쳤다. 너. 자. 우와, 이게. 이 간판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지 이게? 와, 엄청나네. 와, 이게 시골, 여기 지금 길가에 있어요. 주차장도 밖에 또 따로 있는데, 와. 내가 원래 여기 슈퍼를 또 오래 하셨다고. 아, 자판기, 자판기 이게 지금. 와, 대박이다. 보면은 식당 안에 네, 조그만 생필품 파는 데도 있어요. 슈퍼. 예. 네. 아, 원래 슈퍼를 크게 했어요. 오. 자, 메뉴판이 이렇게 돼 있고, 저희 볶음 먹을 거고, 육회는 예, 당근도 주문이 된대요. 볶음 같은 거 시키면. 예. 야, 메뉴판이 깔끔하다. 야. 색깔 보세요. 와, 와, 김치 미쳤다. 와, 김치 색. 와, 야, 여기 우리 저 와이프가 찾는 데거든요. 칭찬 안 할 수가 없네 진짜. 어우. 아, 그리고 이 돼지고기 육회 못 드시는 분들은 요거 볶음. 우리 와이프는 돼지고기 육회 못 먹으니까 볶음으로. 자,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들, 아, 일단은 요 육회 돼지고기를 이제 어떻게 육회로 먹을 수 있냐, 뭐 이제 요렇게 좀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여기는 오랫동안 여기 그 50년 넘게 여기서 영업을 하시면서 이제 문제가 없이 예, 판매가 됐던 음식입니다. 그리고 뭐 돼지고기에 어떤 균이 있다 해서 이제 뭐 생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,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의 발견된 적이 없다고 해요. 그러니까 혹시나 좀 두려우신 분들은, 생고기를 이렇게 좀 잘 못 드시겠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좀 익힌 이 볶음도 판매를 하니까, 한번 혹시나 방문하게 되시면 이 익힌 거로 해가지고 좀 드시면 될 것 같고. 와, 저는 오늘 이 돼지고기 육회. 와, 와. 비계 부분 없이 딱 살로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돼 있는데, 어. 뭐 이상한 향 잡내 이런 거 전혀 안 나고요. 와우.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. 양념이 되게 맛있게 잘 됐어요. 살짝 달콤하면서, 아, 여보 진짜 대단한 발견했어. 와, 맛있어? 지금 우리 각시 지금 먹고 있는데 이거 대박이래요. 일단 저는 육회부터. 그냥 소주 한 잔 안 할 수가 없네. 아. 야, 여기 생 대파랑 해가지고 썰어낸 이 양념들, 마늘 딱 같이 딱 해서 집어먹는데, 아, 고소하고 부드럽고 진짜 맛있습니다. 전혀 느끼하지도 않고. 와, 와, 와. 진짜 미쳤다. 와. 아, 그리고 이 묵은지 색깔 보이십니까?
진짜 진실됐다 이거. 그냥 딴 거 필요 없이 무근지랑만 밥 먹어도 아 미치겠다 진짜. 너무 맛있어? 진짜 너무 너무 좋아. 와. 와. 와, 진짜 진짜 최고다. 와. 웃겨도. 네. 맛있어. 연해. 등심이다. 살구랑 맛있다. 연해요, 다리. 등심. 등심이다. 아 그리고 여기 사장님 되게 친절하세요. 와. 아 그럼 익은 고기도 한번 먹어볼까? 맛있어. 와. 야 미쳤다. 미역볶음이랑 완전 틀려. 와 진짜 미쳤다. 아니 고기가 와 도톰함도 좋고 양념. 와 양념 미쳤다. 아 진짜 오버한 게 아니라 맛있게. 최근에 먹은 음식 중에서도 진짜 나 거의 탑으로 꼽고 싶을 정도로 진짜 맛있어. 와 이렇게 와 아. 자, 얍다리살인데, 와. 밥을 살짝 넣고. 이런 매운맛 너무 맛있어. 어. 아, 칼칼. 칼칼한데, 그리고 또 과하지 않은 매운맛. 적당한 매운맛이 나면서. 아, 우리 젓갈, 아. 아, 왜 한 잔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서서. 오, 양이 꽤 되네. 300g 돼도. 아, 묵은지가 진짜 묵직해요. 아. 신났어요. 우리 아이프도 맛있어서. 아, 진짜 고추장 베이스에 달콤하게 좀 묻히긴 했거든요. 사사. 아, 50년 넘은 이 짬밥. 이 짬에서 나온 바이브. 아우.
진짜 존경스러운 맛이에요, 진짜. 와. 싸서. 와. 아. 아유, 맞아. 아, 밸런스가 너무 완벽해. 굉장히 맛있다. 이게 처음 먹을 때는 맵다 이런 느낌 잘 안 들다가 은은하게 조금씩 살살살살 들어와요. 막 매운맛이, 매운맛이 많이 안 나. 진짜 맛있어. 아, 여기도 진짜 좀 귀한 손님 오면 꼭 모시고 오고 싶다, 진짜. 제가 보기엔 아마 한번 오시고 싶으시면 저녁 시간대나 이럴 때는 예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좀 이른 시간에 왔는데 손님들이 지금 벌써 조금씩 들어오고 계시네요, 지금. 예약 전화도 지금 많이 오고. 아유, 싸다. 분위기가 진짜 그리고 완전 옛날 시골집 느낌. 와. 왜? 어? 왜 웃어? 맛있어. 아, 웃음이 나는 맛. 야, 진짜 저는 진짜 박수가 나오는 맛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.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. 와, 진짜 이 볶음 양념 밸런스도 너무 훌륭하고요. 아, 그리고 돼지고기 육회. 와, 정말 육회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진짜 최고, 진짜 최고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.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와. 그리고 사장님도 굉장히 또 친절하시고, 이 무안이나 이쪽 그 목포에서도 멀지 않거든요? 목포에서도 멀지 않고 하니까, 목포나 이쪽, 혹시나 오실 일 있으면, 여기는 필수코스. 네. 무조건 추천합니다. 무조건 방문해보시고, 무조건 추천합니다. 자,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자, 사랑하는 사장님들,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바이바이. 어우, 진짜 최고야. 맛있어. 와.